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저희 집 인형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매 예정이라고. 아, 너무 손이 또 건조한데? 이것도 잠깐만요. 이것도 못 참지, 이거. 또 발라줘야지. 인형이 묻으면 안 되니까 손등이랑 여기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예정인 헤드를 몇 개를 찝어드렸는데 구독자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팔아야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메이크업 멀쩡할 때 판매를 하는 게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가지고 제일 예쁠 때 한번 판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왕이면은. 괜히 막 메이크업 까져가지고 막 가격 후려쳐서 팔고 있고 막 이런 거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멀쩡할 때, 박수 칠때 떠나 보내주는 게 조금 남의 집에 가서도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저희 집 교회에게 그런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멀쩡합니다. 아주 그냥 제가 애지둥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데리고 있었어가지고 메이크업은 아주 멀쩡하고요. 잼님한테 메이크업 받을 당시에 받았을 때도 좀 내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메이크업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남았잖아, 우리 집에서. 꽤 오래 버텼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한번 포장을 해볼 거예요. 제가 만들어줬던 교화의 집인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됐어. 아무래도 좀큰 친구여가지고, 헤드캡을 큰 거를 써줄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집에서 보관할 때는 대충 이렇게 해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택배를 타고 상자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서 조금 충격에 유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충격에 대비를 해줘야 돼가지고 이런 건 쓰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뺏어오려고 지금. 이게 잼님이 메이크업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헤드를 보호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요게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약간 재질이 그 물티슈, 안 젖은 물티슈 재질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메이크업에 손상도 안 가고 충격도 좀잘 잡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잼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았었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왔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장의 포인트는 뭐야? 테이프는 제가 새 걸로 갈아드리겠습니다. 요 헤드 포장의 포인트는 빈틈없이 딱 막아줘야 돼요. 뭔가 헐렁하게 하면 헤드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빈틈없이 딱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빼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감싸주는 모양이고 이제 이거를 씌울 거예요. 딱 맞죠?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제 테이프를 좀 뜯어서 양 사이드에다가 고정이 되게끔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걸 이용해서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붙이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포장 완료. 헤드는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요. 그 외에 인증서까지 잘 챙겨줍시다. 19년도 헤드이고 미개봉인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근기술한다. 근접한 연도의 헤드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색차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색차는 양호합니다. 일반적인 노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돌리츠 노멀 바디에다가 호환을 해왔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구독자님한테 판매하는 거니까 먹을 거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인데 요거는 시드니에서 사왔던 간식이고요. 초코바, 그리고 요거는 베트남에서 샀던 과자인데 이렇게 조금 넣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발송을 한 3일 뒤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친구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서 이제 실리카겔 보호 아래 잘 보존을 하고 있겠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못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레타비 헤드도 팔아야 돼요. 근데 얘는 제가 판매 사진 아직 못 찍었기 때문에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타비 있는 판매 사진을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주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지만 새 친구가 왔어. 그게 누구냐? 바로 똑같은 몰드의 그레타비입니다. 얘를 이제 드렸는데 차마 똑같은 몰드를 두 개나 가지고 있을 순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가냐 막 그런 거를 했었어요. 혼자 결국에는 원래 있던 그레타비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여아로 저희 집에 있는데 너무 귀엽고 데려온 맛이다. 무슨 말이야 그게? 데려온 보람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원래는 남자애로 데려왔는데 보다 보니까 여자애가 더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로 이렇게 꾸며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여자 인형으로 눌러앉게 되었다. 확실히 이 포베오 사장님이 메이크업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잼님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시죠? 괜히 막 혼자 재발절여가지고 막 해명하는데 저는 물론 잼님 메이크업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둘 중에 누가 남느냐 한다면 이 친구를 남기는 게 맞다. 공주로 있는 게 조금 더 우리 집에서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새로 들어온 친구가 남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도가 팔려야지 말이지. 판매 사진을 지금부터 찍어볼 건데 여러분 봐주세요. 저 사진 잘 찍나 못 찍나 한번 봐달라 이 말이야. 일단은 여기 뒤에가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세랄로 찍으면 되는데 카메라가 무거워. 이게 렌즈가 3.8 아니야 10.8 말고 아3식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요. 거의 대포 카메라야 내 기준. 그래서 나는 풀프레임 쓰는 바디 쓰는 사람들 너무 신기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진짜 무겁고 카메라가 길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켜볼게요. 카드가 없... 아이가 카드가 없었구나. 카드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를 넣어줬고 됐죠? 이제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봐야지 찍을 수 있잖아. 근데 또 여러분들한테 찍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대충 이제 눈대중을 찍는 거야. 이걸 안 뺐어. 안 빼고 찍을라 했어. 여러분 같이 봐줘요. 오! 찍혔어. 안 되겠다. 지울게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나오잖아, 그치? 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게 정면 샷이랑 측면 이거 좀 많이 찍어서 느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헤드가 가지고 있는 그 메이크업도 약간 좀 보여주면서 헤드가 가진 이미지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은 다해요. 최선은 다하지만 그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선은 다했으나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사진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 찍어주고 가발까지 씌워가지고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발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씌워주고 머리를 정리해줘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살았죠? 근데 사실 이 가발이 얘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발은 아닌데 찍어볼게. 찍어보면 나오다. 나 혼자. 어메 별로다. 지울게요. 이 가발이 아닌가 봐. 이 가발이 아니고 뭐였지? 이 가발 아니고 이거 한번 씌워볼까요? 사실 이거를 그레타비 한테 한 번도 씌워본 적이 없는 가발이에요. 그런데 씌우려고 하고 있고. 오 진짜 안 어울린다. 오 요거는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볼륨. 근데 이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모자를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좀 감쪽 같아져요. 갑자기 좀 귀여워졌지? 아닌가?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지금. 그래도 좀 머리가 있어 보이잖아. 귀엽지 않아. 이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 한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봐봐. 어때?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얘 못 팔 것 같아. 내가 사진 너무 못 찍어가지고 장사 접습니다. 저 장사 못 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인형 팔고 싶은데. 얘 지금 교회문 팔았어요. 이미 결제 금액을 받았어. 구독자님이 빠른 그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팔았는데 아직 이 친구는 지금 판매 사진도 잘 못 찍고 있으니까 어쩜 좋아 지금. 제가 윤화는 올렸어요. 윤화는 올렸는데 그레타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 이거 팔 수 있을까? 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걸 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요거는 꺼내는 것 같은데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꺼내놨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에버리를 팜프 6일 바디를 호환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 팜프 바디의 단점을 찾았어. 내가 이렇게 봐봐요. 여기 허벅지 구가 이렇게 휙휙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계속 내 생각 상식에는 이렇게 있어야지 된단 말이지. 근데 자꾸 지 맘대로 이렇게 벌어져. 그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안짱다리 식으로 좀 돼가지고 좀 별로더라고. 그거가 유일한 단점이고 나머지는 조형이 워낙 예뻐서 문제가 없는데 딱 그거 하나 그게 문제가 조금 치명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저희 채치님한테 구매한 미기돌의 허시컷이고요. 요거는 MSD 사이즈예요. 왜 MSD 사이즈를 샀냐, 에버리가 머리가 진짜 작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딱 봐도 머리 작아 보이지 않아요? 오 진짜 작아.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어두워 보이지? 그래서 이 가발도 MSD 사이즈를 사야지 그나마 좀 에버리한테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MSD 사이즈로 사봤고 제가 또 커트 머리를 또 좋아해서 이렇게 단발 느낌으로 아유 에버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요거 가발만 샀는데 투치님이 이거 상의까지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영상에서도 전하면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켰냐면 해야 될 게 있어. 제가 또 최근에 타오바오에서 뭘 많이 샀어요. 근데 이걸 사면은 있잖아 이거를 물건을 구매를 하면 바로바로 체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체크를 하냐, 이미 발송을 했대. 물건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송을 이미 했대는 겨. 로그인은 해주고 해주고 나의 타오바오에 들어갑니다. 들어왔잖아요. 일단 저는 최근에 뭘 샀냐면 요거를 샀어요. 이 코트거든요. 좁혀라. 코트인데 코트 선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일부의 계약금만 내고 산 거고 이거는 검정 코트고요. 요거는 다 머플러예요. 머플러가 색깔이 너무 예쁘길래 스카이블루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코듀로이
치마래요. 롱 치마인데. 그래서 검정이랑 화이트를 주문을 했고 같이 벨트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이제 얘네가 제작 중이고 발송을 벌써 한 게 있어.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목걸이 샵인데 액세서리랑 이렇게 스카프를 팔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를 좀 이왕 살 때 많이 사봤어요. 좀 별로면은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왕 한번 올 때 사야겠다 해서 목걸이 한 7개 사고, 근데 그 목걸이만 7개인 게 아니라 액세서리를 7개를 산 건데 정확히는 2개가 팔찌고 나머지 5개가 목걸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했고 요거 스카프는 한 3점 정도 다른 종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벌써 이제 발송을 했대요. 그리고 요것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송을 벌써 했대는 거야. 여기는 이제 트위터에서 알게 된 샵인데 여아 SD 여아 옷을 팔거든요. 근데 되게 가격이 싸. 되게 싸고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작업은 요거 배송 주문 트래킹 넘버를 등록을 해야 돼. 결론은 그거 하려고 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모장을 딱 켜서 이게 주문 번호를 한번 갈기고 갈긴된다. 상스러워라. 그쵸? 어쨌든 갈기고 그리고 트래킹 넘버가 어디 있을까? 뭐고? 트래킹 넘버가 뭐고? 물류 확인. 맞아. 트래킹 넘버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복사를 해. 그리고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해. 붙여넣기.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요거를 캡처를 떠요. 캡처를 뜨고 요 상품에 대한 URL을 복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머 이거 자세히 보니까 예쁘지. 이거 눌러줄걸. 이게 요런 의상을 팔더라고요. 왜 안 눌리냐. 너무 예쁘지? 그래서 이거 세트로 되게 싸게 팔길래 구매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URL을 하나하나 붙여넣기 해놓습니다. 또 뭐 있냐? 이거 이것도 샀어요.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지? 약간 여리여리한 공주 느낌의 그런 셋업이거든요. 내가 이걸 맞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요 4점짜리를 샀는데 이게 잘 올진 모르겠어. 긴가민가 해. 내가 제대로 주문한 게 맞는지. 어쨌든 요거랑 요것도 샀습니다. 약간 말괄량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런 스타일인데 이게 핑크는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화이트 셋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핑크를 갖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뭐 화이트도 예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물건 오면은 바로 개봉기 찍어서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샀습니다. 근데 요건 사실은 나는 흰색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흰색이 품절인 거야. 그래서 못 샀잖아. 이거 못 사고 요거 샀어요. 갈색깔. 근데 뭐 예쁘지 않을까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다? 이 정보를 가지고 더베이나 이제 쉽게 사이트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끝. 오늘 한번 목탁을 두들겨볼
보겠습니다. 오, 사운드가 장난 아닌데? 이게 뭐냐면 그 가발 거치대예요. 제가 가발 거치대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촬영할 때 가발만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치대가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해결책이 바로 어라? 잘 안 들어가는디? 잠깐만 안 들어가는데? 이 구멍이 작은데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거? 이거 실화야? 와 이거 돈 날렸네. 아, 짜증나네. 아니 이게 구멍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넣으라는 거니? 어떻게 끼웠습니다. 끼우긴 끼웠는데 아 이게 작네.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주인장 나와보라 이거. 분명 이리 작은데 어째 늘어나는 거임 이거. 싫어요? 거의 뭐 여기 갈가 내 가지고 막 이따위로 넣어야 돼. 아우 미친놈들 이거 어떻게 들어. 아우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안 돼. 이거는 뭐야 나의 돈 날린 거잖아. 요거는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돼. 요거는 돼. 이렇게 되는데 요 작강한 게 안 돼. 이게 USD인데 아 이러면 안 되지. 나 돈 어? 엄청 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들어가는지 봐. 이거 중로에서 대노로 갈 것 같거든요 저. 아씨 아씨 진짜 한 장 하겠다. 이거 SD 사이즈는 만들었는데 이건 됐는데 이거 USD 사이즈 이따위로 주면 안 되지. 이거 안 들어가요. 이게 심지어 얘보다 굵어 여기가. 아 나 혼자 하겠네. 이거 어떻게 끼우는 방법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아니 뭐 끼울 수 있는 걸 줘야지. 이걸 주면 어떡하다는 거 임? 이거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갈아내는 수밖에 없어. 셀프로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입구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 진짜 희한한 놈들이야. 이거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힘으로 끼긴 꼈거든요? 근데 이게 위태위태. 이거, 아우. 제정신이야. 그나마 여기는 맞습니다. 아유, 겨우 조립을 했네. 이게 들어가긴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안 되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열받는 거지, 이거. 와, 진짜 목탁 두드릴 뻔했네.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근데 내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니 근데 요 정도 길이는 돼야지 이제 긴 가발 끼워도 괜찮잖아. 그쵸? 한번 가발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판매 글 올릴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이즈의 조커가 아니네. 좀 더 얘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는 USD거든요? 근데 USD 이거 들어가긴 하네. 얘도 잘 들어갑니다.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좀 기분 나빴어. 이거 이거 괜히 샀나 싶었잖아 그 짧은 순간에. 에휴. 그리고 이제 또 산 게 있어요. 이 상자가 개봉샷이 없는 이유가 상자가 너무 들어온 거야. 그 중국에서 아무래도 그 배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불결함을 내가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위에 올릴 수가 없었어, 참아. 옛날에는 막 올리고 찍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못 그러겠는 거야. 제가 결벽증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현관에서 대충 뜯고 물건만 싹 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걸이거든요. 목걸이를 7개나 샀어. 미친 사람이지. 그리고 요거는 스카프 같은 그런 용도인데 3개만 샀고요. 목걸이가 메인이야. 목걸이가 메인인데 왜 7개나 샀냐면 이왕 사는 거 뭐가 예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직접 매봐야 알잖아요. 알죠 알죠. 액세서리는 매봐야 알아. 그래서 저희 모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철컴을 받고 쌩쌩해진 우리 와선이 되겠습니다. 바디는 돌리츠 70 미백 바디고요. 머리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머리까지는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좀 허전하니까 대충 비닐을 씌워줄게요. 요런 모자 아이템이 굉장히 유용하게 코디 아이템으로 잘 쓰이더라고요.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 씌운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철권 받고 다시 돌아온 와선이와 함께하는 목걸이 시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요거는 내가 보니까 십자가야 딱 이거. 얼마나 홀리해. 참고로 저는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렇게 뜯는 형식인 것 같아요.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아마 얘는 팔찌였던 것 같기도 하고 목걸이가 맞나? 오! 이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이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오! 요거 너무 좋다. 요 방식 너무 마음에 든다. 괜찮다. 지금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목걸이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확실히 팔찌거든요. 왜냐면 제가 팔찌를 한 두 개 정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요거 팔찌 아빠도 사이즈가 짧죠? 이거는 팔찌입니다. 그래서 빼주고 우리 또 팔찌를 한번 해줍시다. 아니 내가 방금 안 붙였는데 지 맘대로 붙어있네. 아무래도 자
자석이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알아서 잘 됩니다. 얘도 약간 이런 홀리한 십자가가 있는 팔찌고요. 이쁘네. 괜찮네. 이것도 이렇게 세트로. 이것도 아마 팔찌 같은데 이거 긴 거를 먼저 뜯을게요. 목걸이를 보여드리는데 저의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이거 예쁘네. 이거 예쁘다. 이거는 이런 모양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 그냥 7호 사이즈를 샀어도 괜찮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스타일이고요. 노멀 바디 한번 끼워볼까? 네. 와선이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와선이한테 해주겠습니다. 와선이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쉬운 편이어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시착이 가능하네요. 내가 봤을 때 이 상의가 문제 같은데 이거 내가 막 알몸에 해야 돼. 보니까 와선이 벗어야겠다 이거. 짠! 벗겨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배운 사람이죠? 이게 두 번째 목걸이. 근데 이게 살짝 예쁘긴 한데 뭔가 어설픈 그런 느낌? 모르겠어. 뭔가 괜찮은 듯 하면서도 조금 애매한데 싶은 느낌이 살짝 들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거 한번 까볼게요. 가차 뽑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니 이거 잘 안 뜯기는데요? 이렇게? 제가 잘 못 뜯는 건가? 이런 포장 방식이 또 귀찮아. 근데 너무 또 공을 들여서 포장을 해주셨어요. 다음은 요겁니다. 오, 요거 내 스타일이야. 요거 약간 좀 심플한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데 뜯어주고 전 또 요런 심플한 느낌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거? 근데 이거 목걸이들이 좀 다 전체적으로 체인이 그러니까 기장이 좀 짧은 느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내려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에 멈춰있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스타일은 긴 거에다 긴 거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기존에 했던 목걸이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해. 레이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미 이거 자체가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다음은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을 보고 고른 건 맞는데 대충 골랐어요. 이게 사진이 좀 제대로 안 뜨고 중국어로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는 거야 디자인이.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담았거든요. 그냥 대충 마음에 드는 거 담은 거라 디자인이 뭐가 내가 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요거는 약간 특이하다.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이거를 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때까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은 요거. 이런 식으로. 이거 예쁘다. 이거 괜찮다. 근데 살짝 지금 안심인 게 요 정도
직체인이면은 여아들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네. 이게 또 겸사겸사 여아들까지 쓸 수 있다면 일석이조죠. 그 다음은 요건데 이거는 또 이렇게 생겼죠. 오, 요것도 특이하다. 이게 클립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괜찮다. 이거 나쁘지 않다. 요거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딱 여기가 포인트가 딱 보이는 것 같고 괜찮네요. 이거는 만족. 저 지금 거의 다 깠는데 이 팔찌를 하나 안 깠어. 그래서 이 팔찌까지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쁘다. 좀 그 굵은 느낌이죠? 이게 관절손이다 보니까 팔찌 하면은 좀 별로거든요? 왜냐면 이 관절이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별로긴 한데 그래도 실보다 이뻐요. 아까 착용한 것도 여기 옆에 있는데 아주 블링블링한 남자가 됐어. 우리 와선이가 블링블링한 보이가 됐다는 점. 이거 안 잠겼네요. 그 다음은 이거 스카프. 스카프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또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얌전하면서도 약간 좀 약간 요게 초록빛이 살짝 도네요. 이거 실물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초록빛이 막 강조되어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얌전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또 하면은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네. 그다음에 요거 겁나 화려해. 겁나 화려한데 살짝 어떻게 연출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은데 또 이런 화려한 스타일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또 화려하게 생겼잖아. 갖다 붙이죠 뭐. 그다음에 이것도 아, 나 좀 얌전한 거 살 걸 그랬나? 너무 또 실제로 보니까 너무 화려해. 아무래도 애들 얼굴이 화려해가지고 이거 예쁘다. 이건 좀 얌전하네. 이건 좀 얌전하면서 고급지고 얘는 살짝 이 빨간 게 들어가서 그런지 애매합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착용해봐야 알겠죠? 보아하니까 이런 셔츠 정장류에 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게 연출을 어떻게 했던가? 내가 한번 그 시범 저거를 봐야겠어. 어디 보자. 보니까 이렇게 맸네.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맸어. 한번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알지. 알겠어. 아직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맨 거지? 이 어떻게 맨 거임? 이거? 아이고 대충 매듭을 한번 지워볼게요. 별거 있나 이거? 응?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넣어서 안으로 빼. 안에서 밖으로 빼. 얼라린? 이거 아닌데?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 거 매는 것 마냥 해볼게. 가만있어. 내 거 한번 매는 것처럼 해볼게.
이게 어떻게 했더라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알라니? 스카프를 안 맨지 좀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겹치고 모르겠는데? 한번 대볼 수는 있는 거죠. 느낌만 한번 볼게요. 보자고요. 나는 걱정을 했었는데 애들이 화려하게 생겨서 그런지 이런 또 화려한 게 어울리네. 이런 패턴이 희한하지 않아요? 희한해 보면. 이것도 어울리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막 액 못 봐주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뭔가 이게 어울리나 싶으면서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포인트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코디할 때 나쁘지 않으니까. 아무튼 요거 샵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도 괜찮고 포장 상태도 괜찮고 발송도 되게 빨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샵 제가 그 링크 채널 영상 댓글에 다 남겨둘 테니까 타오바오 직구하실 줄 아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추천템.